주변에 보면은 오지게 재미없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없다? 너야! 영상 정주행하다 보니까 입담이 너무 좋으시던데 비결 같은 거 있을까요? 몇 가지 스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규정해놓고서 사용하는 거 아닌데 제가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먼저 첫 번째, 방금 이거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가 첫 번째 입담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3을 질러 놓으세요. 그러면은 뭔가 안정적이야. 미팅에서도 여기 써먹을 수 있어. 뭐 소개팅 나왔을 때 뭐 드시러 가실래요? 아 드시고 싶은 거 드시세요. 아 그럼 제가 세 가지 옵션 드릴게요. 밥, 면, 고기류 어떤 거 괜찮으세요? 뭔가 이렇게 항상 세 가지를 저 좀 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입담이 좋은 것 중에 이제 세 가지 스킬 중에 첫 번째가 세 가지를 항상 일단 지르고 봐라. 그런 다음에 그 세 가지를 채우면서 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제가 세 가지를 질러라로 첫 번째 거를 채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좀 이게 먼저 결과를 말하고서 말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무대 어땠어? 했을 때 아 어제 무대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하면서 뭔가 어제 그 무대의 총 그 결론을 먼저 내가 말하고선 그 뒤에 왜 대박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의식하고 있냐 의식하지 않고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의식했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먼저 결론을 말해라, 혹은 내가 뭐 느꼈었던 것을 크게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거를 말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장을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더 과도하게 과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옛날에 나이트 다닐 때 터득했었던 건데 뭐 나이트에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잖아요. 그럼 뭐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왜 왔어요?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답하면은 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일반적인 게 뭐야? 아 심심해서 왔어요. 에 여자 만나려고 왔어요. 에 근데 애매하게 과장을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천생연분 만나러 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경계선은 있어.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저게 농담이야 진담이야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 찐 따라가지고 나이트에 청생정보를 만나러 왔네 라고 상대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아싸리 그냥 아예 더 가버려야 돼요. 결혼할 여자 만나러 왔어요. 내일 뭐 상견례 할래요? 당연히 상견례가 안 되지.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과장을 극단적으로 가서 이게 농담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상대 만나러 왔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이랑 상견례를 잡았는데 데리고 갈 여자가 없어 오늘 급하게 라이트에 왔어요. 뭐 내일 뭐 시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싸리 그냥 과장을 아싸리 해버려야 돼. 왜냐? 이게 되게 유치한 방식이에요. 쉬운 방식이고 허접한 방식일 수가 있는데 첫 만남이잖아. 서로 모르잖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농담임을 드러내는 농담을 해버리는 게 낫다. 좀 고급스러운 거 이게 경계선에 있는 거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거는 좀 신뢰가 쌓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얘 감을 안다든가 얘도 나의 감을 안다든가 혹은 제 렌책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입담이 구린 녀석들이 저한테 성추행을 막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입담이 구린 녀석이 그냥 아예 지능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편집된 10분의 영상인데 그 나머지 앞에 50분에 우리 사이에 신뢰를 쌓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상을 왜 안 올리느냐? 재미가 없어. 그 50분 동안 내가 이 친구랑 신뢰를 쌓는 것은. 그래서 그 신뢰가 쌓이면은 그런 선이 간당간당한 이 상대방이 딱 뭐 제3자들이 봤을 때도 이게 농담이야 진담이야 알 수 없는, 허나 이 상대방은 농담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선에 있는 그런 멘트를 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금 이것도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일단은 뭔가 질문이 들어오거나 혹시 대화 주제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 느낌에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서 스페인어로 사람들을 빵빵 터뜨릴 수 있냐,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말 많은데 오히려 그래서 오지게 재미없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없다? 너야! 그게 너야. 대화를 할 때는 들어요. 제발. 야, 들어. 제발. 자, 들으세요. 듣다 보면은 뭐 이 상대방이 센스가 있다면은 이 분위기를 감지해서 아, 이제 좀 내가 닥쳐야 될 때구나. 이제는 내가 경청을 해야 될 때구나. 사실 대화라는 건 이게 티키타카잖아. 이게 티키타카 톡톡톡 하다가 갑자기 얘가 말을 많이 한다든가. 그럼 그 다음 턴은 나란 말이야. 그때 뭔가 내가 서술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은 계속 경청을 하고 있었잖아. 우리는 경청을 하는 동안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만약에 나한테 타이밍이 온다면은 내가 요거 얘기하면 좋겠다. 요 정도까지만? 왜냐면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 속으로
계속 나한테 기회 오면은 잠깐만 요거 세 가지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거 하고 두 번째로 이거 하고 세 번째로 이거 이것까지 깊게 생각해버리면은 내가 상대방을 경청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를 못하는 놈들도 오지게 많다. 왜? 티가 나. 이 새끼 나랑 대화하고 있는데 내 눈을 안 봐. 대답은 해. 맞아. 그래. 근데 여기 보면서 쥐 할 말 생각하고 있어. 주변에 많지 않아요? 없어요? 또 너야. 또 너야. 대화야, 대화.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왜 자꾸 발표를 하려고 그래? 왜 말 잘하려고 강박증 있어서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결국에는 너도 말하려고 하는 이유 뭐야? 상대방이 듣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듣는 사람이 없다면 내 말하는 것에 가치가 있어? 오케이, 그럼 내 가치도 높이려면 상대방의 가치도 높여줘야지. 그럼 제발 상대방이 말할 때 들어! 네가 말할 거 생각하지 말고 들어! 잠깐만요. 덥네요. 저는 순수한 호기심이 있어요.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처음에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관심을 진짜 많이 주거든. 왜냐면 난 진짜 찐으로 궁금한 거야. 왜 그래?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까지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만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 그럼 그거를 나한테 티를 내줘야 돼. 그만 좀 물어봐라. 그럼 나는 그때부터 막 안 물어봐.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견뎌낸 사람들 혹은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관종들만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진짜 찐으로 궁금해.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코미디하는 영상 중에 저한테 조언해주는 사람들 중에 좀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야 너 그 뿌따라는 표현 여기서 쓰지 마 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궁금한 거야. 왜?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상대방이. 그럼 그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길에서 들었는데 뿌따 아들이라는 욕은 하던데 그건 괜찮은 거야? 응 그건 괜찮은 거야. 이건 이래 해서 그렇게 돼. 이렇게까지 얘기. 그럼 나는 거기서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근데 그거는 너의 생각이니 이거 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니? 그럼 걔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또 물어보지. 근데 만약에 상황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으면 내가 그걸 해도 되니? 그건 네가 판단하길 바래. 근데 혹시 거기서 누가 나를 이렇게 찍고 있다면은 그걸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을까? 그건 좀 별로지 않을까? 아 그래? 근데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호기심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코미디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든 사람한테서 가가지고 뭐 이거는 R1 두 개고 이거는 기둥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빨간 거는 왜 한 거예요? 왜? 어떤 의도예요? 그럼 아 난 귀엽잖아요. 근데 이거 동그랗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트예요?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 태도를. 근데 이 태도를 갖고 있는 내가 너무 좋아. 왜냐면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런 순수한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이런 순수한 호기심이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그룹이 조금 재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가식적인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어. 사실은 지꺼 물어보길 바래. 그러면서 괜히 질문을 해. 오늘 왜 그 옷 입었어? 하고선 그럼 나는 나름 생각하지. 야 이거 또 알아봤네 이 새끼다. 그때 한국에 간 김에 H&M 갔는데 딱 풀세트로 위아래로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풀세트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바로 질러버리지 말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H&M 갔는데 얘가 바로 아 H&M 야 거기 싸고 좋지 않아? 지 얘기 또 해버리는 거야.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냥 얘기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순수한 호기심 뻔한 거예요. 경청해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지 얘가 이 포인트에서 내가 이거 말해주면 좋아하겠구나, 이 포인트에서 이걸 웃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우리들 사이에 생겼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로 경청하는 거에서 책을 경청하세요. 책을 좀 봐야 돼. 책을 정말로 책을 읽으면 진짜로 이게 돌아가. 머리가 돌아가서 단어도 그때 잘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내 책을 읽어라. 제 책 요거 읽으면 입담 좋아지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책판에 센스죠. 센스 그냥. 맞잖아요. 잘난 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 저의 시간과 노하우와 저의 경험을 온전히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굿즈야. 왜냐? 내 인기 사용해서 뭔가 팔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 그럼 티셔츠 그냥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그냥 이거 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탁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 왜? 인기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산단 말이야. 왜냐? 이거 자체가 재밌다거든. 내 진짜 찐팬들은 이거 사는 거 자체가 재미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 그래서 굿즈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면은 나는 그 굿즈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이런 재미나 뭐 감동이나 뭔가 이런 어떤 정보, 대표적인 세 가지 또 말해버렸네요.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나는 그냥 인기로서는 아직 굿즈를 만들기 싫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신 있는 굿즈, 내가 정말 노력을 담은 굿즈, 이거는 내가 무조건 당당하게 팔겠다 하는 게 지금 또 세 가지네. 첫 번째 책.
내가 99.9% 나머지 0.1%는 뭐냐? 겉에 표지 만드는 작업 함께 논의하고 오탈자 잡아주는 거 논의하고 요거. 두 번째는 아트거 스페인어. 그냥 아예 그 입문. 그냥 어떻게 스페인어에 삽입을 하는지 그거. 그거 찍었거든요. 근데 그 정말 기깔난다. 그런 강의 이 세상에 없다. 세 번째는 이제 스페인 오디오 가이드거든요. 스페인 놀러 가시면요. 스페인 돌레도 세고비아 바르셀로나 가면은 제 오디오 강의 그 가이드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정말 내가 자신 있는 굿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당당하게 팔 수 있지. 자신 있으니까. 사실 처음 해봤어요. 그런 거를 바라기도 했어. 농담을 갖다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 엄청 바랬었던 것 같아. 내가 그냥 인스타를 보고 딱 간 곳에서 딱 내가 상상하던 그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 생각해보세요. 일면식도 없어. 근데 그 친구들이 본인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서 내 무대를 집중해서 봐줬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노하우, 본인이 그 몇 년 동안 쌓아온 그 경험을 녹여내서 딱 나한테 이야기해주는데 와 요거는 정말 감동이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페인어가 짧잖아. 그래서 저는 먼저 스페인어 학원을 지금 다닐까 생각 중이에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순하게 스페인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혼자 내가 스페인어 공부해야지 하니까 스페인어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내 돈을 투자해서 스페인어를 해야겠다는 의욕을 좀 이게 억지로라도 만들고자. 사람이 돈 쓰면은 아까워서라도 그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새로운 내가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일상의 틀을 깨는 거잖아. 이미 저도 여기 일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하다가 운동한 다음에 코미디 생각 조금 하다가 오픈마이크 가고 다시 집에 와서 유튜브 만지작거리다가 잠자고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조크들 보면은 거의 헬스장과 관련된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냐? 헬스장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학원이라도 가면서 뭔가 나의 일상의 틀을 바꾸면은 뭔가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벨레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C1 내가 따면은 그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어떤 새로운 도전을 또 한다는 그거 자체가 뭔가 나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생각은 2년 전에도 했는데 게을러서 안 했죠. 그거를 어떤 다른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 결과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그 아뜨거 스페인어 강의 그거에 대한 신뢰가 올라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영어거든요. Put on a happy face인데 우연히 나도 몰랐어. 현지인 친구가 이걸 보고 웃더라고. 스페인어를 읽으면은 부도나예요. 부도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성한테 말하는 걸레. 그래가지고 못 입고 다녀 여기서. 이거 나중에 오픈마이크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